이거 전탄 와 뭐죠? 겁나 쿨해. 멋있어. 어 샤인 선수와 JS 오늘 첫 출전하는 두 네. 선수입니다. 아 이상하게 시그로스 닮아가지고 네. 이상하게 닮았죠? 네. 원래 좀 그렇습니다. 샤인 선수 그리고 JS. 아 근데 JS라고 네. 써 있는 걸 보니까 되게 있어 보이네요. 보통은 이상하게 네. 시그로스 선수의 이름이 정수거든요. 아, 그 이니셜이랑 또 이게 좀 맞다 보니까. 어 그러네요. 네. 어 미처 몰랐는데. 미스테리네요, 약간. 그리고 보통은 네. 이런 이벤트가 아니면 저렇게 짧은 닉네임을 사용할 수 없어요. 아, 그렇죠. 보통 요즘은 다 네 글자 이상, 네. 보통 여섯 글자 네.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저런 짧은 닉네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. 자 이부키 그리고 팡입니다. 네. 근데 요 매치업은 시그로 선수가 굉장히 좀 아 JS 선수가 굉장히 어려워했었어요. 과거형인데요. 네. 그리고 JS 선수가 아니라 시그로 선수가요. JS 선수가요. 누가 어려워했다는 거죠? 오늘 첫 출전인데.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? 지금 누구 얘기를 하는지 모르고 네. 있어요. 자 어쨌든 이부키 그리고 네 팡입니다. 네. 저 이게 팡 입장에서는 좀 불리하다 네. 라는 건 시그로스 선수의 주장이었고 아, 예. JS 선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. 자 어떤 모습 보여줄지. 근데 마찬가지로 샤인 선수도 네. 팡을 상대로 많이 경기를 해보진 못했을 거거든요. 그렇죠. 특히 그 시그로스 선수의 제자 네. JS라면 더더욱 예. 하지만 그런 거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샤인 선수입니다. 네. 대공 잘 쳐주고요. 아 또 비벼요? 이걸 비빈다고요? 네. 어 계속 같이 맞는데요. 동마소리검. 어 요거 좀 미트죠? 하지만 마무리가 또 미트. 뇌타 어디 갔나요? 뇌타. 네. 자 깔리고. 오 전탄. 지금 조심해야 되는 게 네. JS 선수가 CA를 선택을 안 했네요. 이러면은 게이지를 아우 점프로 아니 네. 저는 저기서 CA 각을 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모아가지고 CA를 네. 사실 팡이 뭐 CA 때리기가 쉽지 않은 캐릭이기 때문에 그렇죠. 그렇다고는 해도 게이지까지 두 개를 날릴 줄은 몰랐습니다. 네. 앉아 중. 아 이번에 범종 다음에 추가탑. 아 이거 리버스 친 건데요. 나가버렸죠. 자 같이 맞아서 우리 좀 따라주는데요. 네. JS 백대시 타이밍 좋았고 크러쉬 카운터. 그 왜 팡이 네. 계속 공격하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때만 그래요. 아 이거 안 보였죠. 정이었죠 정. 자 이거 못 나갑니다 쉽게. 네. 어? 동마수리검 정력 올라준다. 아, 올라준다. 팡은 키가 네. 커요. 많이 크죠. 네. 물론 저게 가드가 된다고 해도 그렇죠. 돌아오는 풍마가 있기 때문에 뭐 쉽게 때릴 수는 없었고 네 안전한 선택지. 네. 아 고민에 빠진 JS. 어. 아 요 대공은 정말 좋아요. 와 좋은데요. 네. 데미지도 충분히 나오고요. 네. 안장손이 아니라 방금은 네. 어? 어 한 번 더 저희 캔슬이 됩니다. 이제 바뀌어가지고 네 브이스킬 계속 가드해주는 JS. 아, 여기서 풍마리셋만 안 맞으면은 네 JS 할만 하거든요. 그런 얘기라면은 꼭 맞더라고요. 네. 희한하게 이런 식으로요. 어 이거는 네. 그냥 때리는 걸 선택했죠. 구해 지나갑니다. 어 이거 오는 거 다시 한 번 구해 안장손. 정이었는데 네 마지막에 예, 마지막 삼키낚시로 마무리합니다. 트리거도 안 키고 끝났네요. 네. JS 어쨌든 라운드 좀 가져왔고요. 그래도 역시 안자가 많이 찌릅니다 지금. 근데 저게 통하니까 네. 팡이 뒤로 걷는 상대한테 좀 데미지 뽑아내기가 힘들어서 네. 아, 카운터 확인 잘했고 이간가. 아 지르는 선택지 시그로스 선수 아 네. JS 선수한테 나쁘지 않아요. 그렇죠.
그리고 안자중 이제 품 아유 이거 맞는데요? 한번 더 돌아왔고 네. 메타 이 상황도 나쁘지 않아요 팡한테는 꾸엥 못 나갑니다. 지금 상대가 자원을 거의 다 사용을 해버린 상태라서 네. 잘 막았죠. 잘 막았죠. 이강강 쫓아가고 안자강발 트리거 정도 노릴 수 있는 상황인데요. 그렇죠. 어 드디어 넣었는데 네. 아! 지나갔어요. 나무 토막이 이 인자가 이걸 해냅니다. 자 양약 약 계속 압박. 이제 체력으로는 보이 듣게 뽑아놓고 깔아놓고 던질 거 던져야죠. 약발? 올라준다? 아! 어떻게 알았죠? 아, 근데 네. 저게 거리가 좀 멀어가지고 잡기 심리를 걸기에는 네. 좀 거리가 부족했던 와. 걸로 보였거든요. 아, 끝끝내 막아내면서 세트 스코어 맞춰줍니다, JS. 1-1. 네. 이거 오늘 샤인 선수 성적이 어떤가요? 중간 정도는 위치에 있나요? 예, 현재 뭐 한 5패 정도? 어, 생각보다 되게 많이 진 것 네. 같은데. 오늘 해외에서 온 선수들이 패가 좀 있네요. 많아요 생각보다. 그렇죠. 어 지금 약발로 쿠나이를 쿨하게 안자중발 대공 실패. 다시 한번 이상으로 던져놓고 파닥파닥 중거리를 유지하면은 상 입장에서 괜찮은 상황이에요. 그렇죠. 근데 이렇게 하나 던지고 수정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네. 어 이거 미스죠? 확정을 너무 살살 때렸네요. 깔아놓고 카운터 양양 아, 이득 갑자기 혼자 게임하는 네. JS 독 걸려있는 상태라서 근데 이거는 JS가 네. 가야줄 필요가 없죠. 왜 어차피 그렇죠. 독이 묻어있었으니까 이거 맞아도 돼요. 네. 자리만 바뀌면 네 어차피 후속타가 약하기 때문에 이거 야 카운터 나네요. 너무 절망적인 네. 상황이었습니다. 팡이 독을 붙이고 니가와를 하기 시작했는데 네. 내 체력이 반이하로 떨어져 있고 네. 트리거도 못 쓰는 상황이다. 그렇죠, 네. 그렇죠. 그러면은 게임 정말 힘들어집니다. 자 이번에는 먼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, JS. 자 양양 네. 뒤잡기. 늦공격이 없고 카운터 아니라서 콤보 안 들어갔고요. 아 대공 잘 봐. 정령이지. 아 보여요. 저게 데미지는 크지 않은데 네. 독을 붙이고 다시 그 상황을 유지한다는 게 그쵸. 중요하죠. 올라준다 또 통합니다. 아무리 해도 모으기 캐릭터다 보니까 올라준다 좀 많이 맞을 수밖에 없고요. 네 트리거 독 들어가요 이러면 네. 안자강손 반응을 어, 카운터 확인 네, 중퍼 잘 눌렀고 쉼이었지만 뒤잡기 이거 전탄 와 뭐죠? 겁나 쿨해 멋있어. 아 하지만 이브키는 도망갈 수 있네요. 네. 이강강 잡기 풀어주고요. 어떻게 이거 풀죠? JS 포기 안 했어요 아직. 한 번 더. 플러스 2에서 플러스. 아 드디어 네타가 통하네. EX 게이지가 있는 상황이라 이거는 네. 좀 예측을 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. 장풍 무적이라 EX 네타가. 그렇죠. 샤이 선수가 유독 잘 노립니다. 네. 위로 이사구. 어 정력 네. 잘 막았고 아 안자가 정력이지? 아 걸렸어요. 약 강 이거 왜 안 고쳐주죠? 어 카운터 4번 이득 어, 여기도 네. 이득 못 나와요 샤인 왜 혼자 게임하죠? 아 이게 질렀죠. 끝났는데요 강발. 아 게이지 약간 모자랐고요. 아중하단 못막습니다 이거. 시그로스라는 선수는 알아도 JS를 몰랐기 때문에 네. 와 JS의 팡 너무 강력합니다. 근데 팡을 저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네. 정말 어렵거든요. 그러니까 짜임새가 되게 저렇게 한다는 게 그 샤인 선수가 중간부터 네. 약간 EX 네타를 적극적으로 노려주긴 했는데 그때부터 또 귀신같이 인사고 안 뜨고 네. 네. 거리 멀 때만 또 쏴주고 그렇죠. 좀 상대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까다로웠을 것 같아요. 네.